독거 노청년의 일상. 안녕하세요. 독거노청년, 외로운 남자, 류찬입니다. 오늘 간만에 웹캠으로 찾아뵙는데,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영상에서 또 만나게 된 이유는 Q&A를 가져볼까요? 제가 500명은 찍은 지 오래됐는데, 그 보따 또라이 콘테스트라는 보따 채널에서 주최한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어요. 그래서 상금도 받고 뭐 이래저래 그 당시에 좀 어그로가 잘 끌려서 그때 제가 구독자가 43명이었나? 그랬는데 한 번에 508명까지 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아 진짜 이거 1000명 금방이겠다, 500을 이렇게 찍었는데 뭐 영상 몇개 올리면 1000명 금방이겠다 했는데 제가 그때 양질의 영상을 찍을 준비가 안돼 있었어요. 그렇다고 제 채널에 그만한 양질의 영상이 있지도 않았어요.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쉽죠.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를 못 저었어요. 5월 중순이었는데 그때가 아니다, 5월 말이었어요. 그러니까 5월 말이었는데, 그때, 물 들어올 때 노를 못 쪘어요. 그런데, 이번에 좀, 그, 보따 또라이 콘테스트가, 이제 그 버프가 끝날 때쯤에, 지금 와서야,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고민하다가, 유튜브는 계속 하고 싶었잖아. 내 얘기를 사람들한테 하고 싶었잖아. 이런,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,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. 지금 또 제가 영상 활동을 시작하고 20분이 더 구독을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, 그리고 그 기존에 있었던 저와 함께 제 곁을 지켜주셨던 나머지 510분 정도의 구독자분들한테도 감사 인사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530분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. 제가 500명, 구독자 500명 Q&A를 빨리 했었어야 했는데, 당시에만 해도 1000명 금방 찍을 줄 알았어요. 그래서, 1000명 찍고 하자, 이렇게 생각했는데, 여러분이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, 저에 대해 궁금한 것들,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어떤 것이든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테니까요.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그럼 여기까지였습니다. 전 오늘도 외로운 저녁을 보내야겠네요. 안녕.